레이싱필은 게임 컨트롤러 중 상당히 고가 제품에 속합니다. 심레이싱 시장이 근래 급속도로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 스러스마스터의 제품들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심레이싱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중저가 라인에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스러스마스터를 주로 추천합니다. 그동안 스러스마스터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페달이었는데 이것이 TLCM이라는 괜찮은 제품이 출시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아쉬운 점이 바로 좀 더 진짜와 같은 운전대였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 하이엔드 제품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스러스마스터 SF1000 운전대는 2020 페라리 포뮬러 1 자동차 운전대를 1대1로 복제한 제품입니다. 디프 엔트리, 디프 미드 다이얼과 브레이크 밸런스, 토크 다이얼만 생략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현재 F1에서 클러치 바이트 포인트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2020 모델의 클러치 패들은 한쪽에만 있습니다만 이 제품은 양쪽에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들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제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레브 LED와 플래그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스러스트마스터 제품 중 유일하게 텔레메트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메트리, 텔레는 저 너머 먼 곳으로 라는 뜻입니다. 메트리는 측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원거리 측정이라는 의미인데 자동차 경주 중 자동차의 여러 정보들을 피트에 있는 팀원들에게 무선으로 전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기어 변속, RPM, 엔진, 타이어 상태, 지포스 등등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계기판에 뭔가 띄울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 스러스트마스터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건 아니고 이전에 이런 이제 블루투스 제품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닥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제품이 이제 나온 거죠. 2021년 6월 현재 이 운전대의 계기판이 지원되는 게임은 PC에선 F1 2019, 2020, iRacing, 레이스룸이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F1 2019, 2020, 아세토 코르사 컴페티치온의 그란 투리스모 스포트, 엑스박스 1에서는 F1 2019, 2020이 지원합니다.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은 3mm 두께의 카본 플레이트로 덮여있어 틈아답지 않게 고급스럽습니다. 손잡이는 고무인데 거칠거칠한 텍스처가 입혀져 있어서 역시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로터리 스위치의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제품의 여러 부분 중 가장 싸구려틱하게 보이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예전 트러스마스터의 F1 운전대는 이 로터리 스위치들이 전부 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전부 작동합니다. 그러니 뭐 이게 어디예요? 버튼들도 외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누르는 느낌이 좀 너무 뻑뻑합니다. 기어 중립 버튼과 피트 리미트 버튼은 뻑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주행 중에 절대 실수로 눌려서는 안 되는 버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머지 버튼들은 주행 중 누르기엔 확실히 너무 뻑뻑하고 불편합니다. 상단 좌우에 있는 다이얼은 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서 주행 중 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정도입니다. 아날로그 패들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포지션의 파나텍 맥클라렌 GT3의 아날로그 패들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느낌도 약간 더 좋은 편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자석식이며 특이하게 푸시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별매 제품이 있습니다. 기본 패들은 뭔가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좋아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걸 뭐 왜 괜히 이제 푸시풀로 만들어서 무겁고 소음을 크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이고 특이하게 이 별매 패들이 그냥 스위치식인데 오히려 좀 더 낮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변속도 빠릿빠릿하고 소음도 적어요. 그래서 뭐 자석식이라고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스위치가 작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이 다섯 개는 게임에서 매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순전히 이 운전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 토글 스위치는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스위치로만 작동하고 그 옆에 있는 로터리 스위치는 4단계까지만 움직이는데 이건 아날로그 패드를 어떤 식으로 작동시킬지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4개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3개의 로터리 스위치는 디스플레이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측 로터리 스위치를 눌러야 하고 그 안에서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절할 때 가운데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터리 스위치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게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로드카용 계기판, 서킷 레이스카나 포뮬러용 계기판, 데이터 확인용 어떤 개발자용 계기판, 코드마스터 F1 게임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계기판. 이렇게 크게 4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큰 범주의 페이지를 이동하려면 좌측 로터리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4개에서 5개 정도의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데 우측의 로터리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또 배경색을 바꾸는데도 우측 로터리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계기판 조절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자가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터리 스위치는 상단의 좌우 다이얼과 하단의 좌우 다이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은 360도 회전을 하면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의 증감만 조절됩니다. 파나텍 제품들 같은 경우 스위치의 각 위치를 고정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특정 위치에 가 있으면은 특정한 기능으로 작동하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단순히 증감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시 뭐 그동안 트마 제품들을 봤을 때 이게 어딥니까? 이 제품의 핵심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상 기능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에 몰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기판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모드와 UDP 모드입니다. 제가 이 UDP에 대해서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이 운전대에 전달이 되어야지 계기판에 뭔가가 표시가 될 텐데 네이티브 모드는 그냥 USB로 꽂아서 그 선을 타고 신호가 와서 운전대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UDP 모드는 네트워크, 즉 집에 이제 공유기가 있잖아요. 이 공유기를 통해 신호가 전송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 안에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PC에선 주로 네이티브로 사용할 수 있고 콘솔에선 현재 UDP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P를 입력하고 하는 이런 UDP 설정으로 들어가려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유기 설정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이에요. 신성도 너무 좋고 잘 보입니다. 제가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스펙은 잘 모르지만 이제 노안이 온 저에게도 아주 잘 보였어요. 계기판의 페이지 변경이나 이런 조절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Thrust Master 제품 중 제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체질도 좋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폼납니다. 현재 엑스박스에서 텔레메트리가 지원되는 유일한 운전대입니다. 모든 브랜드를 다 합쳐서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운전대 안에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있어서 UDP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엑스박스의 레이싱과 관련된 SDK 특성 때문에 아무리 비싼 레이싱휠을 사용해도 텔레메트리 신호 전송이 안됩니다. 유일하게 이 제품만 엑스박스에서 텔레메트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버튼이 너무 뻑뻑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빠르게 못 누르겠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거슬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게임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희한하게도 별매 패들이 더 단순한 방식인데 더 편해요. 그러니까 F1 게임들을 할 때 좀 더 경쾌한 변속을 위해서는 이 별매 패들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립적인 부분인데 가격입니다. 현재 수입사 말로는 49만원 정도, 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싸죠. 제가 이걸 싸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레이싱휠 제품들의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의 가격을 주변 몇 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이 하이엔드 제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가격 괜찮은데요? 였고 트러스트 마스터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역시 가격이 좀 되긴 되네요 였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의 뉘앙스가 그냥 그 가격 될 만하다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달린 운전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거치대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거치대를 사용했다면 디스플레이가 달린 운전대를 좋아했을 거예요. 실제 효용성이 있으니까요. 몇 년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하려면 계기판과 전방 사이에 시선이 움직이는 각도를 줄여야 합니다. 즉, 이 계기판의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운전대를 높이 위치시켜서 내 시선상에 계기판이 위치해 있거나 혹은 계기판이 운전대와 거리가 멀어져야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운전대에 디스플레이가 달린 제품들은 이런 포지션 상에서는 사실상 그냥 폼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제 폼으로 사용하는 게 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와 운전대에 계기판이 달려있으면 활용도가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앉는 자세에 따라 그렇게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저렴하게는 FGT 라이트 같은 거치대를 이용해서 포뮬러와 가까운 포지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계기판을 실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포지션으로 코드마스터의 F1 게임들을 했을 때 정말 극강의 몰입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트러스마스터의 SF1000 제품의 핵심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폼나서라면 그러면 구입하셔도 되고요. 내가 계기판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몰입감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거치대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운전대를 높이 올리는 것이 가능한 포지션이라면 또 거기다가 트러스트 마스터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